지난 11일 인천글로벌 캠퍼스가 IGC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해변 청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유타대학교 커리어센터가 선배와의 만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레이즈 유어 보이스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14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스포츠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 김하영입니다. 5월 16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IGC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IBS가 직접 도서관 개관식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개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재단은 캠퍼스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최고의 공간에서 공부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지난 10일 도서관 시설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함께한 주요 귀빈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예산을 한 16억을 확보하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도서관 개편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룹 스터디 룸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되기 위해서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IC 학생들한테 뭔가 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IC 도서관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그룹으로 서로 공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시설들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앞으로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협업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관식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김봉건 본부장님의 경과보고로 시작되었고, 유병훈 대표이사님의 축사를 통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800석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장소 확보를 위하여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청과 재단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도서관 또는 새로운 리모델링과 모든 우리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교수님들이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글로벌 캠퍼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인천경제청의 김태건 본부장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하미데 파지 부총장님,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로버트 매치 학장님, 겐트대학교의 한태준 총장님, 그리고 유타대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 개관식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이외에도 개관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개관식을 크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많은 우리 IGC 재단 대표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귀빈들이 함께한 커팅식을 마무리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세계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를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IBS 양성겸입니다. 입주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모임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열람 공간을 마련한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은 코로나 시기부터 계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곳 글로플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입주대학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져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 글로폴의 중앙 공간은 자유롭게 쉬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열람석을 마련한 개방 공간입니다. 이곳은 온라인 강의나 줌 수업 등을 위한 1인용 열람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딱딱한 의자가 아닌 빈백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글로폴에서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공간은 28명 정도가 모여서 강의 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동아리 회의와 같이 단체 모임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4인에서 6인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모여서 회의 또는 토론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다른 열람석과 달리 이곳은 투명문으로 분리되어 그룹 과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4에서 6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모여서 회의 또는 토론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이곳은 개방된 공간이지만 4명의 그룹이 유리 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열람 공간입니다. 글로폴의 모든 책상에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언어의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해외 자료실입니다. 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2층 복도 라운지는 기존과 그대로 운영됩니다. 창가에 마련된 그룹 열람석과 빈백 소파 등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2층에 위치한 토크스퀘어는 총 12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 개별 그룹 토의실입니다. 색색의 방으로 꾸며져 있으며 자유로운 모임 및 토론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토크스퀘어 12번은 12개의 공간 중에서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원형 테이블이 있어 자유로운 회의 및 토론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2층 끝쪽에 위치한 렉처룸은 입주대학 구성원을 위한 강의실로 입주대학의 수업 지원 또는 도서관 이용 교육 및 DB 이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실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24시간 열람실에서 포커스 라운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열람석 및 오픈 열람석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열람실보다 조용히 공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3층 코리안 컬렉션 룸입니다. 1층에 있었던 한국어 도서 자료실이 3층으로 확장 이전한 것입니다. 단행본뿐만 아니라 DVD, 연속 간행물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 3층 라운지는 3층 한국어 도서 자료실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음료 외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 출입이 적발될 시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 및 자산임을 잊지 말고 이용 규칙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타대학교가 UAC 베이스볼 나잇을 주최합니다. 본 행사는 5월 20일 금요일에 진행될 것이며 학생들은 SSG 랜더스 대 LG 트윈스 경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 유타대학교와 SSG 랜더스의 야구 유니폼과 모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타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들의 학교 정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캠퍼스 전체 행사이며 티켓은 선착순으로 배포될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장까지 티켓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관람을 하길 바랍니다. 지난달 4월 30일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협력하여 해변 청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4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 해변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이마영 기자입니다. 메이슨 코리아는 메이슨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두 번째 해변 청소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 메이슨 코리아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와 손을 잡고 4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 해변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메이슨 코리아 캠퍼스 학장인 로버트 마츠를 포함한 두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며 굉장히 뿌듯했고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사 진행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주운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등 소소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로버트 마츠 학장은 메이슨 코리아는 UN 글로벌 컴팩트 회원으로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메이슨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학업 성장은 교육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메이슨은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학생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메이슨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이슨 케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IBS 김태린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오는 19일 목요일에 무료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고려대 스타트업 버디파이와 함께합니다. 행사는 유타대학교에서 19일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구글 폼을 통해 사전 예약이 요구됩니다. 행사 담당자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기본 20명의 참여자에서 4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레이즈 유얼 보이스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싱어송라이터를 비롯해 많은 특별 게스트가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안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UAC 학생 라운지에서 오픈마이크 행사인 레이즈 유얼 보이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오픈마이크 행사는 자신의 음악, 시,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 정의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활동가, 드래그 퍼포머, 비주얼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하리케인 김치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이용하여 곡을 쓰고 발라드부터 락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활동합니다. 레이즈 유얼 보이스 오픈 마이크 행사는 아트 포 체인지인 사회 정의를 주제로 한 예술 만들기 행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아트 포 체인지는 UAC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행사이며 총 6개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 레이즈 유얼 보이스 오픈 마이크 행사가 마지막 행사였으며 사회 정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재 퀴어 활동가를 초청하여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연속해서 개최하는 아트 포 체인지 행사는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을 주는 행사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안소연입니다. 수니코리아 현대의상박물관이 2022년 봄학기 남은 기간 동안 조교들을 모집한다고 알렸습니다. 조교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5월 15일 일요일까지 지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지원일을 통해 조교가 되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공지했습니다. 첫 번째, 의상 박물관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 박물관 접수원으로 일하며 관람객 안내 및 박물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박물관 관련 업무 및 이벤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복장들을 관리 및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조교의 자격 조건으로는 FIT와 SBU 학생들인 순위코리아 학생들 중 GPA가 3.00 이상이어야 하며 부지런하며 시간을 잘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기간은 5월 2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금요일까지이며 만 원의 시급으로 주 10시간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타대학교의 커리어센터가 선배 만남 시리즈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자는 대한항공 마케팅 전략 차장으로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커리어센터는 2022년 봄학기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선배 만남 시리즈 2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5월 20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U107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연사자는 민호석 이고 대한항공 마케팅 전략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앤디 리고, 현재 대한항공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사자와 스페셜 게스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업무 환경과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계획입니다. 연사자와 스페셜 게스트 모두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졸업생인 점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리어센터는 학생들이 글을 통해 SLC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센터는 대학에서 만들어진 선후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연사자와 스페셜 게스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유타대학교 커리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S 김재윤입니다. 지난 14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입주대학 학생회가 연합하여 스포츠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IBS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송출을 진행했는데요. 강나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14일 토요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입주대학 학생회가 연합하여 IGC 스포츠 데이를 주최했습니다. IGC 스포츠 데이 행사는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했고 모든 IGC 스포츠 데이 행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송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강당에서 축구, 농구, 줄다리기, 피구 그리고 개주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목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는 만큼 제한된 인원수로 인해 스포츠 데이 당일 전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 받았습니다.
남자 축구와 농구는 예선을 미리 치르고 올라온 축구 두 팀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 농구 두 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또한 여자 축구는 유타 대학교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켄트 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연합하여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타 축구부 소속으로 스포츠데이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다 각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재밌게 스포츠데이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 경기들의 승리자들은 시상식을 통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전체 순위 1등을 거머쥐었으며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표 이사님이 직접 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스포츠 행사 이외에도 행사 중간에 10분간 조지 메이슨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 소속 동아리들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랜덤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IGC 스포츠 데이와 같은 캠퍼스 공동 행사들이 개최되어 즐거운 화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IBS 강나희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수구는 최고 기온 21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최저 기온인 13도까지 내려가 여전히 큰 일교차를 보일 예정이니 가벼운 겉옷은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오늘과 같이 내일도 오늘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 기온 13도, 최고 기온 22도로 여전히 일교차가 클 예정이니 오늘과 비슷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으니까요. 먹구름 하나 없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바람은 초속 4m로 불겠고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입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까지는 구름 한 점 없다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 혹시 모를 비를 대비해 외출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내내 온난한 오후의 날씨에 비해 저녁부터 급격히 기온이 떨어질 예정이니 유의해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